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하이 봉쇄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봉쇄가 완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BDI 그 운임지수가 6개월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건화물선 운임 시황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봉쇄가 조금씩 완화되고 이제 리오프닝 그야말로 정상화가 되면 그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역시 해운주들도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러시아의 그 EU 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그다음에 EU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이런 거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신조 발주 공백에 따른 수급 개선 이런 쪽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HMM이나 지금 또 그 펜오션 같은 경우가 그 공매도에 대부분 시달리는 종목이라서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그 공매도 대차 거래가 급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경우 숏스퀴즈가 들어올 경우에는 단기간에 급등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개인들은 거의 던지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조금씩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0일선이 한 자리에 만나는 이평선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펜오션의 경우는 하림 지주의 자회사로 드라이벌크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는 월요일날 시초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직전 고점이 7,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7,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 라인은 6,2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펜오션 강보합권으로 6,66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 보여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 메이저 수급 번갈아가면서 바통터치하며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오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 그리고 목표가는 7,3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알려주시죠. 네, 이지홀딩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지주회사인데 뭐 최근에 좀 많이 보셨던 팜스토리, 뭐 정다운, 마니커, 마니커, FNG 이런 이제 상장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장사 두세 개 정도가 더 있고요. 비상장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48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액은 거의 2조가 나오는 회사이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주회사라고 할인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팜스토리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하면서 약 450억 원의 이제 주식 차익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지금 PBR을 계산을 해보시면 0.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사료나 곡물 쪽에 대한 그 테마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생산에 대한 이런 부족분들이 상당 부분 오래 갈 수가 있고 만약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올해 생산량까지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된다면 이런 곡물에 대한 이 타격이 사실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료나 곡물 쪽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육계라든지 돼지고기 쪽에도 시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회사들이 그 부분들을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곡물 섹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자회사들의 이런 실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지게 됐을 때 또 한 번의 시세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자가 이제 또 과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과열 이후에 조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반등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7,800원까지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보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단기로 보신다면 전고점 돌파할 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4,450원으로 좀 중요한 이평선, 이 급등이 나오던 초입 부분이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해보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물 관련 섹터에서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때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큰 슈팅이 이렇다 할 큰 슈팅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정세 가운데 이지홀딩스 4%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5,25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다음 주 월요일 역시나 시초가 공략 좀 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7,8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